포스코 케미칼이 분기 첫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3분기 매출 1조 533억 원, 영업이익 81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9분기 연속 최대 매출을 경신하면서 영업이익 또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배터리 소재 사업은 3분기 7,26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판매량 확대와 판매 단가 상승이 가파른 실적을 견인했다는 판단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배터리 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그룹과의 시너지를 통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내외 생산 능력 확장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